고개 들고 허리 펴고 천천히 맛있게 먹어요. 아줌마. 넌 떠났잖아. 왜 여기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쉽게 말했어. 근데 아줌마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오길 낚시는 아니야. 아줌마 걱정돼서 돌아왔다고 나.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신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 거니까. 너 꼭꼭 숨어 살겠다고? 나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 아줌마 보고 있으면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려. 사랑이 온 거죠. 천천히 먹어요. 체한다. 이제야 내게도 사랑이.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천천히 맛있게 먹어요. 이사 가기 전에 마음 후련해지려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빌린 돈 갚듯이 그렇게 정리되는 건 줄 알아? 아까 사고 났을 때 아줌마가 서 있었어. 나는 아줌마도 날 조금은 좋아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여기서 멈출게. 사라져 줄게. 그러니까 숨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마. 안 돼요. 나 너무 아팠어요. 혜진은 내 맘 안 다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자꾸 날 귀찮게 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내 맘 숨겼는데 좋아하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연애하자. 연애. 사랑하는 사이의 친밀한 관계. 아, 나 이 말 완전 좋아. 난 좋아했었다고. 아,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거야. 결론은 우리 둘이 연애를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지. 앞으로 할 일 진짜 많아지겠다. 신어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다시 고르자. 알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어두워지고 상처받고 그럴 것 같아? 난 아직도 모르네. 아줌마 은근히 내 깨그미즘에 빠진 것 같아.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주는 게 느껴졌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좋아해 주질 못해?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럼 받기만 해. 내가 주는 거 받는 것부터 시작해. 나 깨금씨 책 작업한 사람이에요. 깨금씨 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꿈이 이뤄질 기회라는 거 나 알아요. 나 때문에 못 가는 사람 놔두고 내가 웃을 수 있겠어요? 아줌마 나랑 스페인 같이 가자. 그렇게 먼 길 못 떠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도 가라는 말 하지 마. 이제 내 꿈은 고동미 씨야. 아 근데 내 팬들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여기서 나 기다려줄 거지? 나 벨 눌렀는데 아줌마 없는 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좋아하기라도 해? 좋아해. 좋아해. 너 같은 애가 보는 겉모습의 진락시가 아니라 바르고 고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좋아해. 동민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엘리키는 안 변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도와줄래요? 떠날 수 있게.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만해요. 그만 밀어내. 나 다 들린다니까. 거짓말 이제 그만해요. 깨금 씨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깨금 씨 원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나 그런 동정 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좀 말해봐. 한 번 떠나겠다고 한 사람 안 믿어요. 그때는 나 떠나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멈춰야 되는 줄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안녕하세요. 엘리케 금입니다. 왜요? 고동희 선생님. 제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인정해요. 그날 흥분한 거 질투였어. 우리 연애하는 사이 맞네. 질투하고 싸우고 삐지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막 보고 싶고 맞죠? 그거 맞죠?
한 번만 나 붙잡아주면 안 돼요? 스페인 못 가니까 네가 남아달라고. 아줌마 마음속에 그만 맴도는 거 다 안다고. 모자 놓고 갔어요. 편집 업무 놓고 갔어요. 급한 일이에요. 이런 기분이구나.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간다는 거. 인정할게요. 질투했어요. 처음으로 누구한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본 것 같아요. 아니거든. 나한테 엄청 자주 화내거든. 그래서 알았어요. 나 이 사람 많이 좋아하는구나. 좋아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남아있을까봐 질투도 하는구나.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내가 싫어질까봐 걱정돼서 거짓말하고 화내지 않을게. 고백도 참 우아하게 하네. 나 무작정 고동미씨 편이 되어주는 일은 없겠지만 고동미씨가 원하는 한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한 사람이 되어줄게요. 우리 여행 갈래요? 도피 여행 어때요? 나는 피하고 숨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여자가 먼저 여행 가자고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이럴 땐 그냥 그러자고 해주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화 작가가 꾸민 고동미 씨. 깨금 씨 마음 밀어내서 미안해요. 먼 길인데 길 잃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깨금 씨 덕분에 날 사랑하게 됐어요. 좀 더 빨리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줌마 사랑해. 세상을 담아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처음 보고 담은 세상은 깨금씨예요. 너는 나의 세상이야. 사랑해요. 깨금씨가 꿈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변함없이 기다릴게요.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 손편지를 주고받자고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 그리고 좀 틀린 글자 있고 그러면 편집자님이 알아서 좀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사랑은 자신의 절반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절반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내어줄 절반이 어둡고 부끄러워 사랑을 밀어냈다. 부족한 절반이 모여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그 여자는 이제 겨우 깨닫는다. 사랑은 태엽 감는 시계다. 그 남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도록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근데 아줌마, 나한테도 지금 인저리 타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조금만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거든? 조금만. 1년하고 3개월이 어떻게 조금만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오래 기다려? 많이 기다려? 이랬으면 좋잖아. 잘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닌데? 방금 막 도착한 깨금이 왔는데?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